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인사해야지, 이현이도. 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이현이고요. 저희가 지금은요, 옷을 입었죠? 어디 갈 거냐고요? 앞에 지금 뭔가를 사러 갈 거예요. 내일이 계약이잖아요. 오늘이 3월 1일이고요. 알았어. 자, 짜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아빠요. 아이 내일 계약이라 옷 새거 입히고 보내라고 주셨는데요. 아이가 옷은 많으니까 옷 싫고 신발을 사달라고 하네요. 아, 신발이 좋대. 확실히 남자라 운동화에 조금 욕심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밖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용기가 없기는 한데 나가서 신발을 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사러 나가가지고요. 야외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저희 같은 쑥스럼 타는 사람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자, 사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려. 운동화. 저를 그냥 집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꺼내봐봐. 운동화 꺼내. 꺼내. 자. 개봉박스입니다. 자, 열어봐봐. 신호등 같이 돼. 신호등? 무슨 일단 신호등? 일단 뭐죠? 자, 열어봐. 오. 뭐야, 이거는? 거긴 뭐야? 호두과자 할때 그건가? 호두과자라니. 짜잔. 발이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이게 200, 230. 어, 230이었어. 오. 좋아? 어머. 뭐야, 이거. 네. 뜯어야 아니, 아, 역시 남자라 그런지 운동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니, 뭐, 이거 뜯어야 하는데, 어, 이거 어떻게 막 빼놨는데 되지? 아, 이거 가위로 잘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가위가 필요한데. 가위가 필요하지.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네. 뭐야 이건? 안에서 지금 꺼내야 해. 꺼내야 돼, 그래? 아이고, 아, 꺼내기 되게 힘들다. 꺼내기 힘들어? 이런 걸 넣어놔야 애가 좀 모양을 잡거든. 그래서. 좀 빼봐. 찢어서 빼면 되지, 안 되면. 딱, 됐다. 신발 한 마리야. 그리고 아, 이거는. 그거는 가위로 잘라야 돼. 그냥 그리고 안될 얘도 거야. 해야 하는데, 좀 불편하긴 하다, 얘는. 자, 그럼 한번 너 신어봐야 뜯어서 돼. 벌써? 뺐지. 했구나. 어, 했지. 잠깐, 얘를 바닥에다 무슨 둬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자 더 줘도. 상자? 잠깐 들고 있어봐, 그러면. 했구만. 상자 치우면 되지, 엄마가. 그냥 바닥에다 두면 되지. 이거 살짝 제품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뭔 소리야. 짝짝을 너무 놔줘. 자, 이제 신어볼게. 얘는 뭐 어떻게 뜯었지? 이거? 이거 봐야지. 자, 딴거 또 우리 아들 또 달라고 정수리 맛 나오네. 정수리 맛 나와. 정수리만. 신나는 거 보이시죠, 아들? 아, 됐다. 오늘 신었어? 응. 오, 완전 좋은데. 또 이제. 여름 되면 아디다스 옷까지 저기서 입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희 때는 나이키를도 좋아했는데, 요 나이 때 애들은 아디다스를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어가? 생동안에서 건들기가 싫어가지고 아, 일부러 한 됐네. 건데. 넉넉하게 샀는데, 뭐. 오, 여기 이쁘다. 조금 남는다. 어, 남아야지. 여기 한 1cm 정도? 그러게 말이야. 이따가 이거 신고 나가서 운동하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까 봐요, 비 아무래도. 그치면. 그치만. 맞아요. 아, 아까 날씨 되게 좋더니. 갑자기 갑자기 추워지고. 맞아 갑자기 추워지고 막 비가 오더라고요. 왜 카메라에 잡히니까 내가 저기 작아 보이지? 작지 아직 아직 작아요 아들 얼마 되지도 않고 지 얼마 안 됐지. 내 친구 중에 키가 한 이만한 애가 있는데 걔를 데려오면은 카메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럼 이거 신고 나가서 뛰는 것도 보여드릴 거야? 이거? 어 피크치면 피그치면 그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주 오늘은 운동화 사서 신났답니다. 자, 조금 이따 그럼 운동 영상으로 올게요. 자, 이제 운동화끈을 묶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운동화끈을 묶을 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묶어볼까요? 얼마나 잘 묶나.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떡해. 일단 동그랗게. 까먹었어. 뻥이야. 동그랗게. 아이고, 또 장난질을 치네요, 아들이. 이렇게 돌리기. 어, 맞아, 그렇게. 진짜 까먹었나봐. 아, 그럼 안 돼. 자, 하고, 오, 잘했어. 그리고 돌리고. 돌렸어.
없어. 엘리가. 아이 뭔 소리야 지금. 이 녀석이 믿는 집 안에서. 됐다 됐다. 거리에다가 넣고. 네. 오. 됐어 됐어. 보여드려 보여드려. 드디어 성공. 아이고. 다시 묶어 다시. 그냥 풀어버렸어. 그냥 풀어버렸네. 아이고. 지금 저기 신발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동화 꾹 묶는 중이에요. 처음 묶거든요 지금. 아 웃겨. 그 사이로 쏙. 오 됐다 됐다. 거울랑 저기 조금만 봐. 아 어떡할 거야 그러면. 4학년이 혼자서 묶어야지. 안 돼. 다시 해봐. 기껏 가르쳐서. 천천히 괜찮아. 거기다 놓고. 돌리고. 가기가 불편해. 왜? 이 아는 법은 대충 알아. 근데? 돌리기가 힘들어. 돌리고 이제 거기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이제 리본을 돌려서. 돌려서 옳지.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잡아. 잡고 그 다음에 걔를 거기다 싹 놓고. 천천히 해, 거기, 고거를. 천천히. 오, 됐다, 됐다. 이제 걔를 잡아. 그쪽, 옳지. 됐어, 됐어. 샥! 됐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매듭이 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 이제 다시 잡아당겨. 잡, 당겨, 세게. 세게? 세게. 그래야 꽉 묶여. 세게! 세게. 옳지. 됐어? 자, 이제 보여드려. 진짜. 아, 던지면 어떡해. 진짜 고생고생해서 묶었어요, 자. 하지만 안 치러. 자 이제 이거를 짚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자 이제 나가서 아들하고 운동하는 건 따로 올릴게요. 자 인사해야지. 자 운동화 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서 이거 묶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